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립니다. 오늘 김대리 생생음악살마 문 열었고요.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신청곡 오늘은 좀 지금 아주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하시느라고 바쁘셨나요? 오늘 세금 신고하는 날이기도 하고, 또뭐 공과금 내는 날이기도 하고, 월급 날이신 분들도 있으시죠? 10일날은 월급 주시는 회사들 좀 많이 있으니까요. 또, 저도 회사 다닐 때는 급여 계산하고 지급하고, 또 급여 명세서 또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, 봉투로 드리기도 하고,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오늘은 좀 회사 다닐 때와 달리 한가하게 10일을 보냈습니다.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호 씨의 노래인데요. 보통 여자들이 많이 설레하고 여자들이 많이 막 이렇게 촐싹촐싹 대고 하지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나러 갈 때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노래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됐는데,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, 뭐 이런 가사, 또,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서 쇼윈도에 자꾸 나를 비춰봤는데, 그냥 뭐, 더 못마땅한, 네. 저의 요즘 마음과 비슷합니다. 거울에 자꾸 제 모습 비춰보면, 제가 살도 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 들어서 자괴감 들 때도 좀 많이 있는데요. 열심히 빼보겠습니다. 아무튼 여자가 아닌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 그 이렇게 떨리고 심쿵심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정말 남자분들도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? 아, 어떤 남자분이 저를 이런 마음으로 좀 쫓아와 줬으면 좋겠네요. 100m 전부터 말이죠. 전해드릴게요.
다가